소리를 피드백 난다고 소리를 피하고 싶어서 아 소리가 야 여기에서 소리 나는 거 피드백 나 마이크에 수음 되지 않도록 가려. 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셨던 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피드백 또는 하우링이라고 하는 마이크를 사용을 할 때 생기는 그 현상에 대해서 같이 나눠볼 거고요. 이 현상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현상을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하지만 이 현상이 발생되고 있을 때 얘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드백이 좀 많이 나시는 그런 현장에 계신 분들 나는 마이크를 사용할 때마다 피드백이 많이 발생해서 난 너무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팁이 될 것 같으니까 끝까지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들어볼까요? 좋습니다. 먼저는 피드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하우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우링은 말뜻은 그 늑대 울음소리를 하우링이라 합니다. 아우 하는 소리 있죠? 그때 오 하는 그 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하우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피드백이 뭐 고음만 줄이면 피드백이 안 나지 않냐 그러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피드백이라는 것은 피드백, 다시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 앞에 마이크가 있는데 이 마이크에서 제가 마이크를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 마이크의 소리 제가 얘기하는 이 마이크의 소리는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이 콘솔로 들어가고 이 콘솔에서 이 스피커로 재생이 될 수 있도록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소리와 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이쪽에서 처리가 된 다음에 이쪽 스피커로 해서 나오게 될 때 스피커의 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마이크로 돌아오는 현상이 피드백이에요. 그게 하우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면 하우링이 납니다. 한번 해볼게요. 예, 이게 귀 아픈데 이 소리가 피드백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피드백이라는 걸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까? 겁니다. 어디서요? 노래방. 예, 노래방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삑 소리가 나기도 하지만 뭐 붕 소리가 나기도 하고 막 중음으로 응 막 이런 소리도 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피드백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이 꼭 고음에서만 난다는 것은 조금 버려야 되는 생각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고음이 날 수도 있고 중음이 날 수도 있고 저음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이크의 소리가 나는 분명히 말소리를 냈는데 스피커에서 말소리를 재생을 했으니까 이 말소리가 다시 마이크로 들어온다면 내 목소리와 같은 소리로 우왕 하면서 이렇게 피드백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발진과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마이크마다의 어떤 감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특정 주파수가 조금 더 잘 나오거나 또는 제 목소리에서도 어느 특정 주파수가 좀 강조될 수가 있어요. 제 목소리에서 강조된 소리가 마이크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가 되고 그리고 스피커도 스피커 나름대로의 고유의 그런 주파수 패턴이 있죠. 그 주파수 패턴을 잘 보다 보면 어떤 특정 주파수가 되게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스피커의 각도나 위치, 여러 가지 물리적인 주변 환경 때문에 특정 주파수가 강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피드백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다시 돌아서 스피커로 나오는데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는데 그때 마이크로 들어갈 때 어땠을 때 피드백이 발생되느냐? 입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입에서 나온 소리, 마이크로 입의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가는 것보다 스피커의 소리가 더 커질 때 피드백은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마이크로 들어갈 때 마이크가 보는 두 개의 입장에서 내 입의 소리보다 스피커의 소리가 더 크다고 생각될 때 피드백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순간을 보게 되면 그 순간에 어떤 특정 주파수부터 반응을 하겠죠. 그렇죠. 그 특정 주파수부터 반응을 하기 시작해서 한번 그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그게 다시 콘솔로 들어가서 스피커로 또 나오고 그러면 더 강조돼서 나오겠지. 그 주파수가 원래 강조가 돼 있어서 한 바퀴 돈 건데 다시 스피커에 나오면 그게 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게 다시 돌아서 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래서 소리가 삑 하고 나는 겁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특정 주파수가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레벨을 더 올리면 그 특정 주파수 외에 다른 주파수까지 같이 반응을 합니까? 네,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하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앰프가 이 특정 주파수의 소리를 내느라고 너무 힘이 들어서 다른 주파수 소리가 조금 작게 나거나 스피커가 그 소리를 내기에 힘든 벅찬 상황이 생길 때가 많죠. 그래서 그 특정 주파수만 소리가 많이 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바로 피드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드백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피드백을 다양한 장소에서 경험하지만 한 번쯤은 노래방 같은 데 가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피드백이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알아봤는데 어떠한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피드백을 자꾸 발생시키게 만듭니다. 이 피드백을 만드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뽑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피드백을 발생시키는 주요 요인. 마이크를 입에 가까이 대지 않고 볼륨을 높여달라고 얘기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마이크를 멀리 사용하면서 지금처럼 마이크를 거리가 특정하게 멀리 있는 상태에서 레벨을 계속 올려달라고. 자, 이제 이 카메라로 이 스피커 소리를 해볼게요.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레벨을 계속 올리라고 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제 피드백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런 식으로 이 마이크 간의 거리가 멀어졌는데 스피커의 레벨을 계속 올려서 큰 소리를 원할 경우 피드백이 발생합니다. 마이크의 소리를 가깝게 대고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피드백이 나는 현상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마이크를 멀리 쓰면서 마이크를 멀리 놓고 있으면서 큰 소리를 원할 때 피드백은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이 정도의 볼륨,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서 이 정도의 볼륨을 하려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피드백이 날 거예요. 제가 피드백이 나면 나죠. 이 정도의 볼륨을 하는 것보다 페이드의 값을 내리고 마이크를 가깝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마이크를 가깝게 되면 훨씬 깨끗한 소리면서 소리 크기도 더 크게 들리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무엇이냐? 마이크의 거리를 멀리하면서 볼륨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많이 하는 데가 스피치 하실 때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 연설을 하시거나 강의하시는 분 제일 많이 그러죠. 종교단체에서 계신 이제 종교단체 리더분들이 이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해요. 예. 마이크는 이렇게 잡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 이렇게 잡고 하는 겁니다. 예. 마이크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마이크를 이렇게 잡고 볼륨을 많이 올려서 소리가 크게 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 보세요. 벌써 이렇게 잡고 하니까 막 소리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볼륨을 줄이고 마이크를 가깝게 대는 겁니다. 볼륨을 줄이고 마이크를 가깝게 대면 이렇게 깨끗한 소리가 나와요. 굉장히 간단하게 마이크만 가깝게 대면 여러 가지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데 왜 자꾸 마이크를 멀리 대면서 볼륨은 높은 거, 소리는 큰 것을 원하십니까? 그게 첫 번째 문제예요. 피드백을 발생시키는 가장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 마이크를 멀리 대고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멀리 대고 소리가 작게 나면 아무 문제 없지만 멀리 대고 소리를 계속 키워라. 예, 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을 제가 뽑은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하는 많은 실수. 마이크가 스피커 쪽으로 향하는 거예요. 마이크는 지향성이라 그래서 이 앞쪽을 바라보는 쪽에 민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가 바라보는 쪽,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지향성 마이크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냥 손에 들고 사용하는 마이크, 스피치에 사용하는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이 지향성 마이크, 그러니까 앞쪽으로 수음을 잘하는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고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대고 사용하는 게 맞는 건데 이쪽 방향에 스피커가 있도록 하는 실수, 그게 피드백을 만드는 실수입니다. 예를 들면 이거예요. 지금 이 방향에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방향에서 사용을 하고 있을 때에는 피드백이 발생되지 않죠. 그런데 이 방향을 스피커 쪽으로 향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얘는 앞쪽에 민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민감한 부분을 스피커 쪽을 향하게 돼서 스피커가 발진이 생길 수 있도록 피드백이 생길 수 있도록 그냥 자초하는 현상이에요.
예,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무대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뭐 백보컬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좀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마이크를 잘 쓴 다음에 무대 위에는 무대 위에 모니터 스피커라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자기가 노래 부르는 걸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모니터 스피커가 있는데 노래를 잘한 다음에 뭐 자연스럽게 손을 내려요. 자연스럽게 손을 내리면서 모니터 스피커 앞에다가 이렇게 대, 예, 이렇게 내려놔. 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그냥 바로 피드백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는 스피커의 위치를 갖다가 잘못 선정을 해서, 예, 스피커의 위치를 잘못 선정을 해서 스피커가 마이크의 뒤쪽에 가 있는 경우죠. 예, 그러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이쪽에 서 있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스피커가 바로 뒤에 있으면서 마이크가 여기 있는 경우,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 피드백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되면 피드백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크의 위치, 그러니까 마이크의 위치와 마이크의 위치와 스피커의 위치가 일직선상으로 서로 마주보게 되어 있으면, 예, 그렇게 되면 무조건 피드백이 발생되는 확률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실수, 마이크를 잡고 스피커 방향으로 놓는 거. 그것 때문에 피드백은 많이 발생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생각하는 세 번째는요, 마이크와 스피커 간의 거리가 가까워져서입니다. 요거는 뭐 요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가깝게 있어도 뭐 괜찮지 않습니까? 소리를 가깝게 난 듣고 싶어서 가깝게 놓겠다는데 마이크 바로 있으면서 스피커가 바로 옆에서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마이크는 여러분들 목소리 크기를 여기서 수음하는 앤데 스피커가 근처에 있으면 스피커는 더 크게 여러분의 목소리보다 더 크게 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여기에 더 자주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이 마이크를 갖고 이렇게 가깝게 가면 피드백이 나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게 같은 방향이 아니라도 거리가 가까워지면 피드백이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멀어지기만 해도 피드백은 피할 수 있습니다. 멀어진 상태에서는 볼륨을 더 올려도 더 여유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스피커와 마이크의 거리를 멀리 두면 멀리 둘수록 피드백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물리적인 거예요. 그건 소리를 만들어내는 애와 소리를 수음하는 애를 조금 더 멀리 놓으면 멀리 놓을수록 서로 간섭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환경입니다. 피드백이 날 수 있는 환경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스피커도 좀 멀리 떨어져 있고 스피커와 마이크가 서로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피드백이 생각보다 많이 발생되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떤 장소일까요? 보통은 울림이 많은 장소입니다. 반사가 많은 장소. 스피커는 객석을 향해 있거나 마이크가 있는 방향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그쪽으로, 그러니까 마이크가 없는 쪽으로 방사됐던 소리가 그 룸 안에서 반사를 하고 홀 안에서 막 반사를 한 다음에 그 에너지가 다시 마이크 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피드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스피커가 마이크를 바라보고 있지 않고 좀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면서 마이크를 바라보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피드백이 발생이 된다고 하면 지금처럼 피드백이 지금처럼 바로 삑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삑 했죠? 그게 아니라 발생되면 뭐가 좀 느리게 이런 식으로 발생이 돼요. 왜냐하면 소리가 돌고 돌아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발생되면서 피드백이 지금처럼 삑 하고 나는 게 아니라 우왕 또는 삑삑 이런 식으로 좀 늦게 발생이 됩니다. 늘어지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환경에서 피드백이 조금 늘어지면서 발생되고 내가 뮤트를 잡아도 그 확 없어지는 게 아니라 좀 늘어지면서 없어진다 한다면 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스피커와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상당히 울리는 장소여서 확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이크를 사용하다 보면 피드백이 발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피드백이 발생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이 피드백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은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것들을 그냥 향하는 겁니다. 마이크를 가까이 쓰고 마이크를 스피커 방향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스피커로부터 마이크를 멀리 놓으면 해결이 됩니다. 만약에 그 룸이 반사가 많으면
뭐 가능하다면 흡음을 좀 할 수 있도록 룸의 반사를 좀 줄일 수 있도록 그런 처리를 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거나 사용하시는 그 마이크와 그 스피커의 예 시스템을 좀 울림이 적은 쪽으로 옮겨놓고서 사용하시면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막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들이 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도 기계적인 솔루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원하는 거죠? 기계적으로 엔지니어가 생각했을 때 그래도 피드백이 발생되면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아마도 오늘의 두 가지 방법이 기본적으로 엔지니어가 하는 방법일 겁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이 마이크를 둔감한 마이크로 쓰세요.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둔감한 마이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스피커 바로 옆에서 마이크를 사용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피드백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마이크가 둔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민감한 마이크를 쓰게 되면요, 이 정도 소리까지 올리지도 못해요. 마이크는 감도라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소리 에너지에 얘를 어떻게 수음을 하는지에 대한 감도가 존재를 하는데 감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마이크로 생각을 해서 연설을 하시거나 종교단체에 계신 분들, 종교에서 이제 프리칭을 하시는 분들이나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은 항상 감도가 높고 좋은 마이크, 그런 게 비싸거든요.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시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래야지 자기의 본인의 목소리가 쭉쭉 빨려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좀 안 좋은 착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수음이 쭉쭉 빨아드는 듯한 그런 느낌은 여러분들이 그냥 갖는 약간 플라시모 효과와 비슷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주변의 잡소리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환경이 됩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더 잘 들어가고 주변에 환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잘 들린다든지 선풍기 같은 거 틀어놓으면 선풍기 소리가 더 잘 들린다든지 에어컨을 틀어놓으면 에어컨 소리가 더 잘 들리는 내가 얘기하는 그 스피치 소리보다 그런 주변 소리가 더 잘 수음되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 주변 소리의 잔향, 스피커의 소리도 포함이 되겠죠. 스피커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엔지니어들은 마이크를 둔감한 마이크로 바꿉니다. 그리고 둔감한 마이크를 바꾼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걸 그대로 행합니다. 스피커와 마이크의 거리를 멀리 놓고 방향을 달리하고 마이크를 가깝게 대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피드백을 피하면서 좋은 소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꼭 마이크가 감도가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라이브 사운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스피커와 마이크가 같이 공존하는 환경에서는 감도가 높은 마이크는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감도가 낮은, 조금 감도가 떨어지는 그런 마이크를 사용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 음질에 더 안 좋은 거 아닙니다,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감도와 음질은 조금의 연관관계는 있을 수 있지만 감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소리가 다 나쁘게 나는 마이크는 아닙니다. 감도가 떨어지면서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 좋은 해상도, 좋은 음질을 갖고 있는 마이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SM57 같은 마이크는 50년이 넘도록 사용을 하고 있는 마이크인데요. 이 마이크가 아직도 녹음실에서도 사용이 되고 라이브에서도 사용이 되고 특히 스피치, 대통령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예요. 예, 거기에 쓰고 있는 그런 마이크입니다.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대통령이 사용할까요? 아니죠.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한 10만 원 정도면 이 마이크를 구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감도도 떨어지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는 마이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이크들을 주변에 있는 엔지니어라든지 아니면 많은 분들에게 좀 물어봐서 감도가 좀 떨어지면서 제품이 좋은 것들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신다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 엔지니어시라면 EQ를 사용을 해서 피드백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건데 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그 답을 알려드립니다. 사실 너무 간단해요. 너무 간단해요.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같이 저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마이크를 사용을 한다고 치면 여러분들 뭐 정리해야 될 게 몇 개가 있죠. 예를 들어 이게 핸들링 노이즈라고 합니다. 지금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그래프상에서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칠 때마다 이렇게 저음 쪽에서 이렇게 저음 막 올라오죠. 이 소리는 이렇게 들려요. 예. 이런 소리는 사실 원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핸들링 노이즈라고 합니다. 마이크의 핸들링 노이즈.
예, 이게 마이크 핸들링 노이즈인데 이런 소리 원하지 않기 때문에 로우 컷을 먼저 써서 예, 로우 컷을 통해서 저음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줍니다. 제 목소리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목소리는 유지하는 상태에서 핸들링 노이즈만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쳤을 때 아까처럼 저음에서 궁금거리는 소리가 있지 않죠. 그래프상에서도 보게 되면 네. 그래프상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처럼 네, 잘 안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그래프상에서도 이게 표현되지 않도록 저음을 일단은 정리를 해줍니다.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피드백을 일부러 내야 됩니다. 볼까요? 이렇게 피드백을 내게 되면 여러분들 요새 디지털 콘솔에서는 EQ창에서 RTA, Real Time Analyzer라는 것을 킬 수가 있습니다. 이걸 켜놓고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피드백을 냈을 때 어떤 특정 주파수가 삑 하고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이게 스피커와 마이크 상태에서 민감한 대역이에요. 자, 여기를 EQ를 사용을 해서 네. 대략 7kg, 7.5kg 근처인 것 같은데요. EQ를 사용을 해서 거기에 EQ를 잡고 반대로 EQ를 올려서 그 소리가 맞는지를 확인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하이 부분을 파라미터 EQ로 바꾸고 주파수를 네, 요쯤이었죠? 더 폭을 좀 줄이고 오히려 올립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지 맞죠? 그 대역이 딱 올라가 정확하게 이 상태에서 반대로 폭을 줄이고 낮춥니다. 네, 낮추고 마이크를 갖다 대봅니다. 아까 같이 안 나죠? 조금만 더 줄여볼까요? 양을 그러면 더 안 나게 될 겁니다. 보이시죠? 자, EQ 값을 되게 좁게 해서 낮췄기 때문에 음질에서는 조금의 손실은 있지만 그렇게 큰 손실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피드백을 잡고 레벨을 더 올릴 수 있는 거예요. 현재 레벨은 지금 0dB 정도 있는데 이제는 레벨을 더 올릴 수 있는 겁니다. 피드백이 나니까 나는 것을 잡았으니까 더 올려볼게요. 그래서 한 3dB 정도 예, 더 올리고 3dB 더 올렸어요. 그리고 한번 마이크 대볼게요. 자, 비슷한 대역이 더 나죠? 이때는 대역폭을 살짝 더 넓히고 조금 더 내립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다른 주파수대가 나오죠? 보이세요? 다른 주파수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이크를 갖다 대고 하는 것도 있지만요. 말을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이건 좀 위험하긴 한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기서 얘기를 해보면 이 제 목소리에 반응하는 주파수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아까처럼 그냥 마이크를 대볼게요. 한 5kg, 4.몇kg 대역에 하나 있는데 그 대역도 한번 찾아가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쯤에 소리가 맞는지 맞죠?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폭을 더 좁히고 이번에 반대로 낮출게요. 네, 그래서 더 높은 주파수가 나오긴 했는데 저는 한 이 정도에서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벌써 한 3dB 정도가 올라갔고 실제로 지금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스피커가 바로 옆에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피드백이 안 날 정도라면 이 정도면 괜찮은 거긴 합니다. 지금 제가 간단하게 보여드렸지만 그리고 고음에서 말씀드리는 거 보여드렸지만 만약에 이 상태가 아니라 이 상태라면 중저역 쪽에서 많이 발트랙을 할 거예요. 한번 레벨을 제가 계속 올려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네, 지금 보이시죠? 네, 마이크 방향이 스피커를 향했을 때에는 고음이 발생되지만 마이크가 스피커를 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피드백이 발생이 되거든요. 지금처럼. 이때는 보통 중저역대가 발생이 됩니다. 지금처럼요. 중저역대가 나오고 그래서 이 대역대도 한번 잡아볼까요? 이 대역대도
RTE에서 올라가는 주파수를 보고 네. 이 주파수를 그래서 반대로 낮추는 거예요. 그러면 더 올라갈 수 있죠. 네, 여기 하나 더 나오죠. 더 올려볼게요. 이거 최대로 올렸는데 더 올려볼게요. 자, 이것도 잡아볼게요. 주파수였죠? 이렇게 해서 올려서 찾은 다음에 낮추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크게 올렸을 때 예, 여기 사실 아웃풋도 올렸는데 지금 상태면 아까 했던 것보다 그냥 10dB 정도로 올린 상태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 스피커에서 굉장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피드백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여기 있다면 불안할 정도예요. 지금 마이크와 이 스피커의 소리가 분명히 피드백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나와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태죠. 자, 이 상태에서 더 올리게 되면 아마 여러 주파수가 한꺼번에 뜰 거예요. 지금 저는 막 여러 주파수가 한꺼번에 뜹니다. 높은 주파수도 나오고 낮은 주파수도 나오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여러 주파수가 한꺼번에 뜨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저는 그냥 EQ를 갖고서 피드백을 잡는다면 두 포인트, 세 포인트 정도만 잡고 그거 이상의 피드백이 나온다고 하면 맥시멈 레벨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다. 이때는 마이크를 더 가깝게 대는 수밖에 없고 스피커를 더 멀리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겁니다. 그래서 피드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물리적으로 최대한 하시고요. 물리적으로 최대한 하시고 그리고 정 안 되는 거는 지금처럼 EQ를 사용해서 EQ에서 보정을 하신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실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한 가지 실수 제가 지금 상태에서 이걸 잘 잡아놨지만 소리를 이렇게 잡아놨지만 그렇죠? 예, 뭐 잘 잡아놨죠? 뭐 나쁘지 않죠? 이렇게 돼 있지만 이 상태에서요 많이 하는 실수 여기를 노래한다고 이렇게 감싸는 순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여기를 이렇게 감싸는 순간에 이렇게 소리를 피드백 난다고 소리를 피하고 싶어서 소리가 야 여기에서 소리 나는 거 피드백 나 마이크에 수음 되지 않도록 가려 더 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수음이 되지 않도록 피드백이 나니까 아이씨 마이크 이렇게 가리시는 분들 있어요. 수음 되지 않도록 가려 그러면 수음 되지 말도록 가려 그러면 더 납니다. 보셨어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오디오에 대해서 좀 이해가 떨어지는 분들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찍은 거가 있으니까 마이크 사용을 하면서 하는 실수들도 한번 보시게 되면 피드백을 좀 피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굉장히 오래전 영상인데 창피한 영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피드백이 무엇이며 피드백이 왜 발생되며 물리적으로 이 피드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EQ를 써서 조금은 피드백을 좀 피할 수 있는 예, 그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은 뭐 피드백 서프레서라는 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 날 때마다 노치 필터로 자동으로 제거해주는 기계도 있긴 한데요. 그런 기계를 쓰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마이크를 더 가깝게 쓰고 둔감한 마이크 사용하시고 마이크가 스피커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스피커와 마이크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하고 뭐 이런 것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은 사운드, 좋은 환경에서 음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좀 긴 영상이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영상이길 바랍니다. 피드백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알아봤고요. 피하는 법도 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가 아니라도 뭐 이 정도의 지식 정도를 갖고 계신다면 음향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쉽게 이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자팍다식한
지식으로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 오늘 영상 도움되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프리비저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